숨긴 봉씨가 궁궐의 여종을 사랑하여 항상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문종은 세자 시절 총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휘빈 김씨는 어쩐 일인지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녀는 온갖 술법을 사용하여 문종의 마음을 얻으려다 발각되어 폐위되고 맙니다. 두 번째 아내 순빈 봉씨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성격이 매우 사나웠고 문종이 가장 싫어하던 음주가무를 즐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순빈 봉씨는 궁녀와 동성애를 나눈 사실이 발각되어 폐위되고 말았지요. 문종은 삼수 끝에 어렵게 아내를 맞이하는데 바로 단종을 낳은 현도광후 권씨입니다. 하지만 권씨는 출산 다음날 아들을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문종은 다른 부인을 맞이하지 않았고 재위기간 동안 부인이 없는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